야,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. 예, 정말 멋진 무대였어요. 자, 이제 숨좀 돌리시고. 예, 아, 숨가쁘게. 야, 두 곡의 무대를 함께 보여주셔서 일단 앉아서 편하게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까 이제 기자님들께 정식으로 또 인사도 다 드렸고요. 무대도 이제 선을 보였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예, 조금은 좀 괜찮으셨어요? 일단 솔직히 많이 긴장을 했고, 예. 기자님 분들이 제첫 번째 무대 그렇죠. 손님분들이시니까 좀또 저도 흥분을 했던 것 같아서 네. 지금 숨이 엄청 가쁘네요. 아, 왜안 그렇겠습니까? 이렇게 무대를 꽉 채워주셨습니다. 역시 강단이십니다. 자, 솔로 데뷔 칼로미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. 그야말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. 오늘이 오기까지 정말 길었습니다. 아, 긴 공백기를 깨고 드디어 홀로서기로 이제 시작을 알리게 됐는데, 이번 앨범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뷔 앨범 칼라 온 미입니다. 어떤 앨범인가요? 네, 저희 첫 솔로 데뷔 앨범 이제 칼라 온 미는 사실 이 제목을 타이틀을 정했을 때두 번째 트랙인 컬러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. 아무래도 이제 제 색깔에 있는 무언가가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제가 가진 색깔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무대와 더 좋은 곡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된 미니 앨범이라기보다는 스페셜한 앨범이고요. 네, 예, 그렇습니다. 그렇군요. 야, 강다니엘 씨만의 색깔은 과연 어떤 색이고 또 어떤 무한한 색을 보여주게 될지도 기대가 되는데, 자, 어쨌든 본인만의 이제 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앨범 제작 과정에 정말 많은 참여를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첫 번째 트랙인 인트로를 제외하고는 작사에 총 4곡을 다 참여했었고요. 지금 디바인 채널 형님들 그리고 플로우 블로우 이렇게 작곡가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작곡가님들을 맨 처음에 뵀을 때는 제가 프로듀스 101 시즌 2 경연 당시였는데 그때 당시엔 연습생이었다가 어느샌가 이제 제 이야기를 쓸수 있는 가수가 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. 너무 영광이었고 그렇게 또 뭔가 형 동생 하면서 좋게 좋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음악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예, 아까 총 5곡이 수록돼 있죠? 네, 맞습니다. 그 중에 4곡을 작사를 하신 거예요? 네, 오, 알겠습니다. 더욱더 궁금해집니다. 정말 강다니엘 씨한땀한 땀으로 만들어낸 Call On Me 앨범인 것 같습니다. 타이틀곡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. 네. 예, 타이틀곡 뭐해? 소개 좀 해주세요. 타이틀곡 뭐해는 사실 제목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. 왜냐면 뭐해라는 단어가 조금 어떻게 들으면 공격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들으면 뭔가 뭐해? 이렇게 들리기도 좀 하고 순하게 뭐해라는 이 곡을 뭔가 설명해 드린다면 신스 사운드와 그리고 808 사운드가 되게 매력적이에요. 근데 그렇게만 들으면 뭔가 팝 힙합인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뭔가 좀 통통 튀는 멜로디 라인으로 좋고 분위기를 밝게 했고 그리고 좀 따라하기 쉬운 포인트 안무로 이렇게 대중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곡을 준비했습니다. 예, 야,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딱 들었는데 정말 이 여름에도 청량감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안무예요. 안무가 약간 물 흐르듯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안무를 보여주셨는데, 워낙에 좀 대단한 분들하고 함께 하셨대요. 월드 클래스 안무가 앙투안을 비롯해서 해외 안무가와 작업을 하면서 퍼포먼스 완성도를 높였다는 얘기 들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일단 앙투안 제외한 다른 안무가 두 분은 일단 토비어스라는 분과 그리고 프랭클린 류라는 분이신데 저희가 안무를 정할 때 곡에 따라서 그 안무가 분들이 잘할 스타일을 미리 생각을 해서 맞게 이렇게 컨택을 드렸고요. 연락을 드렸고요. 그래서 머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앙투안 안무가님의 특유의 그 그루브와 리듬이 잘 살은 곡인 것 같고 그리고 총 3일 동안 한국에 와주셔가지고 거의 같이 생활하면서 지냈는데 앙투안 분이 좀 되게 색다르게 기억에 남았던 거는 한국 치킨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.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치킨을 좋아하셨어요. 오, 치킨도 이제 후라이드가 있고 양념이 있는데 혹시. 그 브랜드 상호명은 말할 수가 없지만 네. 그눈 떨어지는 치킨을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, 알겠습니다. 아, 네. 전지현 씨가 광고하는 건데.
알겠습니다. 거기까지만 제가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안무까지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. 자, 궁금한 건 그겁니다. 프로젝트 그룹으로서 무대를 함께 하시다가 정말 이제는 혼자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. 혼자서 무대를 꾸미는 소감은 어때요? 아무래도 되게 크잖아요, 무대가. 저 혼자 채우기에는 너무 크고 그 크기가 너무 크니까 또 멤버들의 빈자리가 또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아, 원원이랑 팀이 정말 멋있고 완벽했던 팀이구나라고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니까 큰 장점은 딱 한 개가 그거인 것 같아요. 이제 제 목소리로만 그리고 제 옷이나 스타일로만 그리고 제 퍼포먼스로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 앞으로도 점점 더 무대를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솔로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이 무대에서 오롯이 이제 정말 강다니엘 씨를 보고 있습니다. 흐르는 땀조차도 계속 눈에 띄어가지고 말이죠. 예, 아니에요. 예, 옆에 진짜 땀방울이 야 정말 이제 혼자서 예, 오늘 또 이제 뜨겁기 때문에 예. 자, 저는 이제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정말 많은 이제 기대가 됩니다. 혼자서 이제 오롯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무대인데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좀 가장 힘들었다 하는 것이 있었던 뭐가 있었을까요?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었다 보니까 그리고 근데 그 시간 좀 엄청 쫓기는 시간 속에서 앨범의 퀄리티를 좀 많은 절 기다리신 많은 팬분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정말 밤낮 없이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곡 같은 경우에도 다 주제가 다르다 보니까 작사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제 또 다른 그런 스토리를 써내야 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창작에 또. 네, 맞습니다. 네. 대단하십니다. 자, 이렇게 새 출발을 알리셨습니다. 뭐 꿈이라든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을 것 같은데요? 아무래도 많이 바쁘고 싶고요. 그리고 저를 기다리신 팬분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그리고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많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제 꿈입니다. 네. 네. 많이 바쁘시겠죠? 아, 네. 예, 체력관리 잘해주시고요. 자, 이제 정말 새로운 날갯짓을 시작한 만큼 아무래도 뭐 기대도 또 걱정도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도 저 또한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지켜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저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. 이제 우리 기자님들께 질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요.